원래 오늘 계획이 뭐였냐면 교토를 가려 했어요. 어젯밤만 해도 아침에 눈 떴을 때만 해도 아 가야겠다 교토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었거든요.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라면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면을 먹다 보니까 계란이랑 밥도 추가하고 싶은 거죠. 추가를 해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비도 오고 하니까 교토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사카 성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 성을 좀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교토를 취소를 하고, 취소도 아니지 뭐 예약도 안 했으니까 교토를 안 가기로 하고,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더라고요. 돈도 아낄 겸 1시간 정도 걸어가자 했는데, 가는 와중에 의사인데 병원을 좀 보고 싶어서 병원을 받고, 또 가는 와중에 편집을 하나 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편집 방금 해서 올렸고 지금 오사카 성 가는 길입니다. 계획에 필수인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거나 저의 스타일을 보면 힘들어하죠. 근데 제가 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이런 여행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게 없어요. 똥꼬집이나 아집이나 고집이 없어서 제이랑 여행을 하게 되면 그냥 다 맞춰서 합니다. 실제로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도 항상 밝고 리액션이 좋아서 와 진짜? 진짜? 이러면서 할 거 다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재밌어. 그렇게 하면 결론이 뭐냐, 이번에 혼자 여행 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루 10끼 정도 먹으면서 무계획으로 계속 걷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오사카 성으로 걸어가는 길에 있고요. 제 숙소가 우메다역이니까 우메다역에서 오사카 성까지 걸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벌써 지금 1시간 넘게 걸었는데 계속 도착 못했어요. 그 이유는 병원도 가봤다가 먹고 싶은 것도 먹었다가 그러고 있어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뭐 어때요? 여행이란 게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여행이 꼭 좋은 것만 아니고 제 나이대니까 할 수 있는 여행 같아요.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저도 좀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녀볼까 합니다. 이 병원은 제가 지금 오사카 성 가는 길에 발견한 병원인데요. 이름이 대수전 병원이면 뭔가 선 전문병원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응급실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입구가 있는데 확실히 주말이라 사람이 좀 없네요. 규모는 좀 한 10층 정도 되는 규모인 것 같고, 이 병원은 근데 앞에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가 약간 의대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대수전 중학교, 대수전 고등학교 있고, 저기 그러니까 이건 같은 재단의 중학교 고등학교고 병원인 것 같아요. 일본 쪽은 특이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국이 나오면 되게 많잖아요. 3, 4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보이고 이거 같습니다. 이거 같고 주말에 근무를 안 하니까 아예 약국 자체도 안 연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행하면 다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른 게, 역사학자들은 그런 걸 본다 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의사가 된 뒤로는 병원이 보이고, 이제 병원 앞에 주차된 차, 포르쉐, 벤츠 C클래스 보이고요. 그다음 앰뷸런스가 저기 한 대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뭐 중학교 시험 보나? 보면은 한자로 중학 입시? 입시? 중학 입시처럼 보이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장인 정신이 좋으면서도 나쁘다고 들었어요. 한 세대에 몇 세대에 걸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내가 음식점 집인데 의사를 하려고 했어 그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 느낀 거는 우리나라만큼 좀 선진화된 나라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적인 측면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가장 투명한 거 같기도 해요. 물론 윗사람들 보기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사카 성에 왔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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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